이번 주는 2021년엔 여주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상 뉴스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여주 희망 뉴스. 2021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여주가 선정됐습니다. 뭐가 얼마나 좋아졌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바로 돈, 돈, 머니가 어마어마하게 억소리나게 투자되어 여주 시민 생활 입떡 벌어지게 좋아졌거든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40억,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 477억, 기초생활 거점 사업 28억, 공공복합청사 조성 27억,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20억, 다 합쳐서 약 600억. 사람 중심의 행복 여주를 꿈꾸는 여주 너 계획이 다 있구나. 두 번째 여주 희망 뉴스. 전국에서 최초로 여주가 신속 PCR 검사를 실시하더니 코로나를 끝장냈어요. 여주 교도소, 보건소, 시내 마트 앞은 물론 마을별 순회까지 돌면서 여주 시민 전체를 무료로 신속 PCR 검사를 했는 뒤 시민 만족도 99%.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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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세 번째 여주 희망 뉴스. 아름다운 곡선, 황홀한 색감, 빼어난 자태를 자랑하는 여주의 도자기. 이 여주 도자기를 보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가지고 이 마스크 좀 벗고 살고 싶습니다. 손님들이 좀 편안하게 카페에서 음료를 즐기실 수 있고 또 저 장사 잘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첫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건강하게 친구들과 함께 뛰놀 수 있는 가족들끼리 멀리도 가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올해는 꼭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다. 비행기 티켓 다 취소해가지고 눈물 나요. 친구들 잘 만나고 싶고 5인 이상 모여가지고 함께 웃으며 떠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시 신속 PCR을 통해 전국 최고의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여주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한 해 모두 행복하세요.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 청정지역 여주 만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